테이블 포포 레스토랑 김성우 셰프입니다. 2011년도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10년 정도 됐고요. 제 고향인 태안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로컬 푸드 요리를 하는 식당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추구하는 세계도 예, 그 로컬 푸드입니다. 팜투테이블이 저한테는 아주 정확한 이제 저의 색깔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아, 내가 왜 농사에 분들한테 태어나가지고 맨날 쉬는 날마다 농사를 져야 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365일이 맨날 그냥 농사였던 거예요. 겨울 정도만 빼고, 겨울에는 또 어머니랑 아버지랑 바다 가서 또 해산물을 따라다녀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고향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 고향에 뭐 뭐가나 해산물, 농산물 이런 것들 지식이 좀 많이 저한테는 이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아, 내 요리를 해보자. 이제 그동안 제가 프렌치, 이탈리안 이걸 배운 걸 가지고 고향의 색깔을, 재료를 가지고 내 요리를 해보자. 이제 그게 많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끔 오게 해줬던 셰프님이 청담동 리스토란테오의 어윤건 셰프님이거든요. 이탈리아까지 저를 데리고 가면서부터 이탈리아 건축, 뭐 문화, 그 패션 이런 등등 요리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눈으로 보게끔 해준 게 레스토랑테 에오의 어윤건 셰프님이셨거든요.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전 유학을 가본 적이 없었었는데 셰프님 때문에 유학 아닌 유학 같은 느낌? 한 2주였던 게 거의 2년 갔다 온 느낌처럼 빨리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팜투테이블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정말 하고 싶거든요. 거기야말로 정말 저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가장 그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도 고향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고향에 가서 뭔가를 정말 해보고 싶어요. 팜투터 테이블 로컬 레스토랑을 좀 꼭 차리고 싶습니다. 한치는 껍질을 벗겨서 살짝 데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순대처럼 그 감자, 라따뚜 이런 거를 채울 거거든요. 그걸 채워서 어떻게 보면 한치 순대인 거죠. 한치 순대처럼 이렇게 채워서, 그리고 그 오징어 계열과 잘 어울리는 이 감자거든요. 뭐 낙지나 그런 연체류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찰떡궁합 같은 게 감자인데, 이 감자와 함께 할 거고요. 병어는 팬프라이를 해서 오븐에 잠깐 넣었다 이제 이 안에 귀숑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가니쉬로는 지금 많이 먹는 이제 시금치가 이제 지금 시즌이에요. 이제 시즌이 돌아서 지금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시기에 시금치여서 시금치를 살짝 볶고요. 거기에 엔초비 라따뚜이, 여기도 라따뚜이가 들어갈 건데 엔초비 라따뚜이를 위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예, 할 겁니다. 그리고 소스는 베우블랑 소스인데, 이 생선 뼈를 끓여가지고 졸인 다음에 저희 와인과 크림, 버터를 넣고 이제 폼 형태, 거품 형태로 이제 소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야채들도 이 섬나라 있는 거랑 이 육지에 있는 거랑은 맛이 엄청 달라요. 제주도 가면 이제 무도 맛있고 이 뿌리식물 당근도 구자당근 이런 게 맛있듯이 거기 땅 토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셰프들이 다양한 요리를 입히면 더 훌륭한 요리들이 나올 것 같고요. 해산물도 제가 생각에 이제 수온이 좀 이제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돔 생선들이 종류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그 생선 요리들이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그 동문시장을 가봤는데, 와 진짜 갈치 같은 거는 정말 컸었고요. 돔 종류도 되게 많아서 정말 놀랬었고, 딱새우, 저희는 막 새우, 틴다리 새우나 자연산 대하나 이런 새우를 봤었는데, 거기 제주도 가면서 이 랑구스틴, 딱새우라고 하는데, 그 새우들을 접하게 되면서 와 정말 제주에 나는 이런 새우들도 되게 맛있고
좋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과일들도 한라봉, 천혜향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망고는 와, 우리나라 망고가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게 제주도에서 느꼈는데, 그 정도로 다양한 이제 제주도의 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제주도 그 식물원을 갔었을 때 정말 내가 대만이나 일본 이런 섬 나라 가서 봤었던 그런 큰 나무들이 그 제주도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었던 것 같아요. 와, 제주도 진짜 밀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막 무림 같은 그런 숲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나무들 봐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행사도 좋았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그 오랫동안 3-4일을 처음으로 있어본 그 행사였는데, 그 3-4일 동안 제주도를 다 돌아봤었는데, 아, 제주도가 정말 이렇게 매력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가 있고 참 활기차다, 이 섬 도시라는 그 제주도의 참 음식들도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맛이 있고 또 산쪽 가면 산쪽대로 그런 맛들이 다르고, 그래서 저에겐 그 행사 때 하면서 그 제주도를 정말 많이 보고 느낀 것 같습니다.